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핸들과 양팔은 걷을 뿐이라고. 메인은 확실한 하체 고정. 영상에 앞서 저는 전문 교육을 받은 선수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십수년이 넘도록 생존해온 비결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 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형님, 누나, 동생 여러분, 요새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구독 한번쓱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투어를 떠난 초보들이 쉽게 노출되는 사고입니다. 나는 코너를 안 타니까 괜찮아. 나는 프로 직진러니까 괜찮아. 내 오토바이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만큼 제대로 대비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알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좌회전, 우회전, 심지어 유턴도 코너링입니다. 이걸 빼고 순수 직진 주행만으로 오토바이의 운행이 가능할까요? 모터사이클은 자동차와는 다르게 바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다이나믹한 반응이 옵니다. 그런 반응에서 오는 즐거움, 그런 반응들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크를 타는 게 아닐까요? 남의 일이 아니고 주말 투어를 나갈 당신의 모습 또는 함께 간 지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퀴를 움직이고 세우는 게 라이딩 할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모터사이클에서 코너링은 모터사이클을 다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을 보시면 레이싱카의 운전석 콕핏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벨트가 4점 또는 6점씩 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차체에 운전자를 꽉 고정해두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핸들만 돌릴 수 있도록 차체에 완벽하게 픽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카우보이들 황소에 올라탔을 때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으면서 허벅지로 올라타 있는 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카우보이의 그 소를 타는 이게 우리의 라이딩의 현실과 가깝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뛰쳐날뛰는 바이크를 내 몸으로 누르면서 혹은 누르지 못하더라도 바이크에 휘둘리지 않거나 바이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몸을 최대한 고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니그립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니그립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죠. 보통 그냥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타고 핸들을 꽉 잡고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모터사이클의 고정, 모터사이클에 내가 올라가 얹어져 있는 형상이 될 뿐,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면서 내 몸을 모터사이클에 확실하게 고정을 해서 탄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니그립을 하지 않았을 때 평상시 일반적인 라이더들이 라이딩 했을 때의 보통은 이런 식으로 라이딩 할 겁니다. 니그립 없이 가벼운 쩍벌 그리고 팔꿈치를 쭉 펴서 상체를 비비는 듯한 이런 자세로 라이딩을 많이 할 겁니다. 뻘떡한 상태로요. 이 상태에서 스로틀을 감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때 핸들을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팔을 쭉 뻗쳐서 핸들을 꽉 잡은 상태에서 달리다 보면 오토바이 정중앙에 앉아서 핸들에 매달려가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코너끼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힘을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좌코너나 우코너로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좌코너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팔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카운터가 조금씩 들어가요, 자꾸. 카운터 스티어링이 무엇이냐면 코너에 들어가는 방향 반대로 핸들을 틀어주는 겁니다.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게 되면은 오토바이가 코너 들어가는 방향으로 더 깊게 뉠 수는 있는데 그만큼 회전해야 되는 회전 반경이 넓어집니다. 본인은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의 라인은 이상적인 라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달려보니까 라인이 점점 넓어지면서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라이더는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은 바이크는 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그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핸들에서 라이딩 하는데 필요한 이 양팔, 두 팔은 거들뿐이라고요. 실제로 코너를 라이딩하거나 바이크 라이딩하는 데 있어서 이 상체 팔의 힘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언제만 두고 핸들 조금 벌릴 정도, 클러치 잡을 정도, 그리고 브레이크 잡거나 스로틀 잡는 정도,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어떤 힘도 핸들에 쥐어서는 안 됩니다. 정중앙에 앉아서 달릴 때나 니그립을 줬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상체를 다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에 힘이 들어가고 장거리나 이렇게 장시간 힘을 주고 달려야 될 때는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굽힌 것보다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고정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직선도로나 아니면 완만한 길만 있으면 괜찮은데 짧은 코너들이 즐비하는 와인딩에서는 이렇게 타서는 코너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오토바이가 벌떡 서는 건 당연하겠죠. 내가 코너에서 오토바이가 벌떡 브레이크 잡았을 때 벌떡 서는 걸 막으려면은 내가 라이더가 몸을 써서 바이크를 밖으로 당겨야 됩니다. 당겼을 때 바이크가 일어서는 걸 막아주고 일어서는 거를 잡아주면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의 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니그립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나는 코너 안 탈 거니까 괜찮아. 나는 직진, 직선 주행만 할 거야. 직발이. 나는 프로 직진 라이더니까. 근데 모터사이클의 가장 기본은 코너링입니다. 코너링. 그 다이나믹한 운동 성능과 다이나믹한 그런 성향이 코너링 기술을 적극적으로 요하고 라이딩 할 때도 자동차랑은 다르게 두 바퀴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너링에 있어가지고 바이크는 우리가 흔히 좌회전, 우회전, 심지어 유턴까지도 코너링이 들어갑니다. 니그립이 뭐고 어쩌고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는 꼭 봐주셔야 돼요. 니그립이 크게 쉽게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보시면은 탱크가 있죠? 탱크입니다. 보통은 열이 뜨겁고 뭐 이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쩍벌로 해서 타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라이딩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터사이클은 자동차와 다르게 벨트나 이제 이렇게 버클업 할 그 차체에 내 몸을 고정시켜 줄 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힘을 써서 모터사이클에 붙어 있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고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탱크 부분에 보시면 지금은 없지만 여기 알천에는 있습니다. 니그립 패드. 이 패드가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딱 상체를, 그러니까 하체를 딱 고정하게 됩니다. 풋팩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는 이렇게 고정이 되고, 스텝에는 다리를 이렇게 얹고, 허벅지에 이렇게 힘을 주고, 평상시에는 이런 상태로 라이딩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리고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 쪽이라서, 사타구니 안쪽 근육이라서, 이게 좀 많이 힘들고 배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기존에 타셨던 상체에 의존해서 타는 방법에서 보다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딩의 가장 기본은 내 자신이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만
라이딩에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타는데 심적으로 부담이 가거나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야만 코너에서의 작은 스로틀에 의한 스로틀의 반응, 그리고 브레이크의 반응, 그리고 하중 이동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다이나믹하게 바로 전해져 오는데,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작은 거동이나 반응에도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이딩을 내가 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커리어들이나 경험치들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쌓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넘어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이크를 제대로 다루거나 즐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프로텍터라서 스텝에 이게 지금 체인 가드에 부츠가 걸리지 않는데, 이제 이건 어떤 방법이든 수정을 해서 이 체인 가드에 부츠가 걸리도록,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 부츠가 걸리도록 해서 니그립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코너링 중에 니그립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쪽 편은 띄어져 있죠? 이렇게입니다. 자, 내가 예상했던 라인보다 실제로 오토바이가 돌아가는 선의 반경이 넓어서 당황한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바로 쓸데없이 상체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라이딩을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중앙에 앉아서 오토바이 핸들 위에 올라탄 형상으로 라이딩을 하면은 사람 심리상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정중앙에 앉아있을 때가 제일 높아 보이고, 내 몸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코너링을 들어가게 되면은 내 몸이 뭔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땅을 쳐다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회전 방향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토바이가 내가 오토바이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이 회전 반경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느낀 즉시 사람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패닉이 오죠. 여러가지 배워야 될 자세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모터사이클을 운행할 때는 내 시야가 최대한 낮아지는 게 사람이 안정적으로 느낍니다. 코너를 돌아갈 때나 이럴 때, 코너를 돌아갔을 때 나의 눈높이가 지면과 가까워질수록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뭐 코너링 바이블, 뭐 온돌이 팔자, 뭐 이런 코너링 연습을 하라,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을 해야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라이딩 중에서 몸이 경직되지 않고 자유롭고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면 쓸데없는 공포나 이제 경직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것저것 시도를 해서 얻어진 그런 피드백이 뭐 오토바이 라이딩 스킬의 뼈와 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끼려면 물론 모터사이클이 전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좋은 타이어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정비 상태가 우수한 모터사이클이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루는 내용에서는 다 집어치우고 내 몸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 몸이 오토바이에 확실하게 픽스되어 있다는, 내가 굳이 팔에 힘을 주지 않더라도 모터사이클에 고정된 사실을 알아야 라이더가 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코너링이 불가능하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카운터 스티어를 행하게 됩니다. 카운터 스티어로 인해서 회전 반경이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 짧고 잦은 코너에서는 빠른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반응이 한 템포 두 템포씩 늦어지다가 결국은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쪽으로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 한 번씩 훅 넘어가게 되겠죠. 맞은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맞은편에 대항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와씨 뒤집어했다 이러고 말겠지만, 내가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맞은편에 대항차가 오고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대부분 라이딩 경력이 된다는 분들도 니그립보다는 상체에 의존하면서 라이딩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뭐 라이딩 경력이 벼슬은 아닙니다만 저도 2005년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배워서 코너링에 어느 정도 타기 제대로 본격적으로 모터사이클을 타기 시작한 거는 지금 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4년 전에 아니지 5년 전에는 이제 한번 넘어진 적이 있고요. 뒷바퀴가 로우사이드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4년 전에는 저 또한 중심으로 죽을 뻔 했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영상과 같은 영상을 제가 찍을 뻔 했었습니다.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그때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연습을 하고 신경을 써야겠다 해서 점점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오토바이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 잘 탄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잘 타는 분들, 선수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초보 루키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도 모터사이클은 잘 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초보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는 더 이상 근절돼야 됩니다. 첫 관문, 첫 시험도 아니고 첫 투어가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끔찍한 관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초보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보들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랫동안 모터사이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코너링 스킬이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이거는 코너를 안 탄다고 살살 가면 괜찮다,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단순히 바이크를 움직이고 반클러치 잡고 출발하고 브레이크 잡아서 속도 줄이고 정지하고 커브길 돌아가고 유턴하고 단순히 이게 모터사이클을 움직이는 거지 모터사이클을 내가 오토바이를 정말 잘 다루고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너링 기술에는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요. 체중이동, 바이크의 하중이동, 린인, 린아웃, 브레이킹, 니그립, 스로틀링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 기본은 라이더의 픽스입니다. 니그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지 않더라도 내 몸을 고정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확실한 픽스로 인해서 얻어지는 심리적인 안정감에서부터 라이딩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어떠한 프로 선수나 어떠한 강사가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도 내가 당장에 무서워서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안전 라이딩은 경직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감을 느껴야 다양한 모터사이클의 운동 반응을 느끼고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스킬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스킬은 루위에서 시작됩니다. 루키에서 베테랑으로 죽지 않고 오토바이 한번 즐겨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동생, 누나 여러분 구독 한번 쓱 SSG.com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